영화 찍고 그러잖아요, 일본에서. 연예계 활동하고, 영화 찍고, 막 그런 거 보면은, 그쪽에서 인기가 많은가 봐요. 네, 동양 쪽을 좋아해요. 네, 그죠? 그래가지고, 드라마 같은 것도, 일드, 막 이런 거 많이 보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일본 스폰 붙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오, 스폰이라.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자, 요 녀석은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네, 말하는 게 일드가 아닐 텐데. 아니, 무슨 생각하시길래 그러죠? 네, 일드, 영상. 일드, 저는 미드보다 일드가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뭐, 사와지리 에리카 씨가 나온 1리터의 눈물이라던가, 그리고, 태양의 눈물, 아, 뭐였지? 태양의 눈물 맞나? 태양의 모시인데 어쨌든 간에. 네, 일동. 일동. 아, 동경 뜨거움. 동경 뜨거움. 아, 그럴수가. 참, 재밌는 단어다. 네, 아니요, 저는 굉장히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봅니다, 저는. 자, 요거 일단 마무리하고. 아니 근데 그놈의 두부집 효녀는 진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거론이 되는데, 아니 그 사람이 은퇴한 지가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다들 그분만 찾아요, 이렇게. 아니 다른 좋은 사람도 많은데, 아니 언제까지 그분을 안 놓고 항상 그렇게 끌어안고 있을 겁니까? 창세형 윈도우 7에서 돌아가나요? 네, 돌아가요. 아, 두부 좋아해서요. 아, 자, 요거 땅이야 땅이야. 좋아요. 어, 뭐야, 안 죽었어? 아니 진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그분이 거론이 되거든요. 아, 타카이시 오코 그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아이돌 출신이었잖아요. 근데 그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아, 9월 1일 날 진짜요? 자, 일단 HP가 107 남았으니까 여기서 하나 써야겠네. 회복약을 하나 쓰자. 나나나 오이겔 뭐지? 어, 아, 이동할걸. 아, 이동해서 뒤에 있는 저거 아이템 챙길걸. 그 다음에 요거 시리우스한테 경험치 좀 주고요. 네, 아, 파트 1 하고 있었다고요? 네, 푸른하늘 아가씨 그나마 어떤가요? 아, 그분은 현지에서도 안 볼걸요? 그분은 너무 오래됐잖아요. 자, 여기서 요 녀석 잡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봅시다. 일단은. 자, 용병이 다 흩어진 건가? 이거 왜 이렇게 다 따로 놀지? 애들이? 네, 왜 이렇게 많이 아시죠? 아이, 저 몰라요. 그냥 아는 채 하는 거야, 아는 채. 제가 하는 말은 다 틀려요. 제가 말한 정보는 그냥 아는 채로 하는 것 뿐이지, 다 잘못된 정보예요, 잘못된 정보. 이렇게 쏘고, 빠지고. 와, 이거 진짜 너무 맵이 좀 너무 짜증나는 맵이다. 용병을 쓰기에 넓은 맵도 아니고. 나나난. 이지레님은 고전게임 전문 BJ이신가요? 네, 저는 고전게임 전문이에요. 가끔 뭐 스팀게임이나 또 내가 뭐했지? 아케이드게임 뭐 이런 것도 종종 하긴 하는데 그 주 컨텐츠는 고전 RPG예요. 그 고전 중에서도 RPG를 저는 주로 하고요. 아 맞아, 찌꾸루. 맞아 찌꾸루도 하는구나 내가. 그러네요. 죽겠는데 이거. 잠깐만, 이거 잘하면 프랑스 와지가 죽겠는데. 190이 남아있는데요, 요 녀석을 이쪽으로 뺀 다음에 여기서 회복약을 하나 써야겠네. 아이템도 깔 겸 회복약도 하나 쓰고. 나나난 나나난. 아재 개그 전문입니다. 아,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그거 다들 오해입니다. 저는 신사적이고 아재 개그 같은 건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네, 알츠하이렌.
봅시다. 162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370 남아있는데 당연히 HP 적은 걸 빼야겠죠. 지금은 뭐 도망가게 할 것도 아니고 그냥 경험치만 올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잡고 그 다음에 네, 저의 신사력은 언제나 꽉 차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이템 방한복을 한 개 얻었는데요. 저로선 지금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런 아이템이죠. 이거 어찌해야 되냐. 얘네 데미지도 세고 일단 요거 한 대 때리고 뭘 하나 잡긴 했네. 레벨업 프랑스와즈 레벨업. 봅시다. 여기서 필요한 게 스킬 한 개, 그리고 덱스 한 개, HP 한 개인데 다 안 찍었네. 다 언제 다 찍어. 일단 HP를 한번 먼저 찍겠습니다. 네, 알치하이렌교. 그거 무슨 종교인가요? 그거 무슨 종교죠? 네, 벗겨야죠 방한복. 벗기다뇨. 아니, 그런 상스러운 말을 어떻게 그렇게 막할 수가 있습니까? 어머, 불건전해라. 자, 여기서 아이템 먹고 그 다음에 아, 이게 마법이 저 뒤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마법이 이런 데서 뚫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잠깐 마인검을 뺐구나. 마인검 끼고 한번 라이트닝 볼츠를 한번 써보자. 닿나? 안되네. 라이트닝 볼츠는 일단 뚫을 수 있긴 한데 이 범위가 조금만 더 옮기면 되겠다. 그 다음에 땅이야 두발 넘어가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몬스터를 다 잡기 전에 여기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몬스터를 다 잡기 전에 아이템을 다 챙겨야겠죠. 여기서 우선 아이템 회복약. 이런 식으로 구석이 짱 박혀있으면서 회복약을 너무 많이 쓴다. 아깝게 시리. 자, 그리고 휴식 한번 하고요. 자, 우리 조안 드디어 왔어. 진짜 어느 세월에 올지 고민했는데 무슨 지하 2층에서 라이트닝 볼치가 맞아. 그러게요, 맞는 말이네요. 네, 피카츄도 아니고 인정. 보자. 이제 남은 거라고는 이쪽 것들밖에 안 남아있죠? 오케이. 그러면은 우선 일로 제일 멀리 가자. 제일 멀리 가고요. 여기서 일단 요렇게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와즈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버틸 수가 있을란가? 일단 여기서 벽 관통해가지고 라이트닝 볼츠가 들어가니까 이거를 요런 거를 잡아줍시다. 근데 이 위치면은 HP를 줄여놔도 도망가겠지. 도망가네. 그래도 다행인게 벽 쪽으로 도망가가지고 저쪽이면 타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러면 안되는데. 이게 또 블레스를 한번 써야겠네. 자, 일로와서 요 전갈 쏘면서 이 위치에서 조안과 뭐 나머지 애들한테 블레스를 한번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암살을 하나 찍겠습니다. 나중을 대비해서. 그 다음에 361이 남아있으니까 요거를 잘 쏘면 어찌어찌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127 남아있는데 못 잡았다. 올라와서 자, 쏘자! 땅이야! 82, 애매한 숫자. 움직이면 안되죠? 움직이면 안돼. 블레스 쓴 다음에 가야돼. 올라가고 다시 올라간 다음에 자, 여기서 시리우스 턴이 오면은 블레스를 쓴 다음에 우리 그 크리스티앙이 좀 더 활동적으로 날라댕기면서 워프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죠? 인공지능이 스타1의 드라군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형이 좁거나 막혀있거나 그러면은 애들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뭔가를 못해요. 독 걸릴 뻔했는데 다행히 미스. 일단 독 미스 난 건 다행인데 여기서 라이트닝 볼치 써서 자, 요 녀석. 근데 확실히 좀비 계열이 빛속성 라이트닝 쪽에 데미지가 크구나. 블레스는 뭐가 좋아져요? 블레스를 쓰면은 건강해집니다. 농담이고요. 죄송합니다. 블레스를 쓰면은 그 소울 수치가 금방금방 잘 차요. 소울 수치가 되게 금방 잘 차요. 도망가지 마 임마. 환장하겠네.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자, 조안이 가가지고 결국엔 잡아야겠네.
조안이 가지고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쿠 11. 자 시리우스 이거 아무리 총을 쏴봤자 맞지라니까 의미가 없을 거고. 아이쿠 아이쿠 160. 독은 안 걸렸네요. 독 걸렸으면 죽었을 텐데. 천사의 목걸이 하는 게, 천사의 목걸이가 아마 그 HP를 채워주는 그 목걸이인 것 같은데. 그래도 비싼 템이니까 다행이네. 비싼 게 나왔네. 이렇게 뭔가 고생하는 만큼 비싼 아이템이 나와주면은 그래도 다행이죠. 자 라이트닝 볼트. 오케이 데미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247. 아 이렇게 자꾸 도망가면 곤란한데. 여기서 회복약을 하나 써야겠죠. 회복약을 하나 쓰겄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턴을 종료합시다. 자, 요 슬라임 같은 경우는 그냥 때려잡힐 텐데 지나가면서 툭 쳐주고. 뭐야 슬라임이 정상적인 슬라임이 아니었네. HP가 좀 높은 슬라임이었네요. 여기 가서 아이템부터 챙기고. 자 요것만 먹어주면 이제 이 미션은 끝을 내면 됩니다. 아이템 다 챙겼으니까 이제 끝내자. 미련 없다. 자 땅야 땅야 안 들어가죠 슬라임이기 때문에. 아이쿠 아이쿠. 빠지네? 왜 빠지지? 아 우리 크리스티 양이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현재 이 위치에 폭격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수단이라도. 네 3층 2맵보다 더 시간이 길텐데. 아 그래서 3층은 아까 말했던 대로 그 뭐야 소환수를 얻는 재미 그런 거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좀 버틸만 하겠죠 뭐. 자 이 위치에서 요거를 쏘자. 아 저 벽 반대쪽에 있는 저 녀석들은 진짜 도움도 안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 자 연 연 쓰고 이거 마무리하자. 600. 처음부터 연 첫타부터 600. 장하다. 여기서 라이트닝 에로우를 전갈을 지져버립시다. 전갈 구이. 크리스티앙 세틀라이트 어택 아직 없죠? 네 없습니다. 아 인내심을 많이 길어야 할 듯. 그죠 되게 지루해 보이죠. 처음엔 재밌어 보였는데 가면 갈수록 뭔가 좀 지루해 보이죠. 이게 제가 이 게임을 처음에 할 때도 말했었지만 이게 가면 갈수록 뭔가 지루해지고 좀 루즈해지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 수가 좀 떨어질 걸 각오하고 한다 이런 말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게임이죠. 이제 그리고 또 전체 스킬이라던가 그런 게 많아지면은 그나마 좀 나아지죠. 잡았네. 자 한 마리 잡았고요. 이제 우리 조안도 왔고 끝났네. 그리고 이제 아포칼립스 쪽에서도 소환수가 생기면은 조금 나아지겠죠. 돌려가면 쓰고 하면은 되니까. 여기서 좀비한테 닿으려나? 라이트닝 볼츠가 안 닿네요. 살짝 모자르네. 저기까지는 닿겠다. 저쪽인 정갈한테는 닿겠다. 여기서 아 조금 한 칸 모자르네. 한 칸만 더 왔으면 닿았을 텐데. 이 게임 스토리가 있었나요? 네 스토리 게임이죠. 엄연히 스토리 위주의 게임이죠 요건. 나나난 나나난 땅야 땅야. 네 스토리로 먹고 사는 그런 게임이죠 이 창세전 시리즈 자체가. 난 나나난. 야 드디어 전갈한테서 벗어났다. 이 얼마만에 느껴보는 자유인지. 근데 HP가 42가 남아있으니까 회복약 하나 씁시다. 근데 살리지를 못하는 소매. 그러게 말입니다. 포리풀을 살려야 돼 포리풀을. 딴 거는 그렇다 치고 뭐 창세전 퍼고 뭐고 그냥 포리풀을 그 모바일 게임으로 내야 돼요. 그래야 좀 살아나지. 자꾸 창세전이라던가 그런 거에 삽질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도 그럴게 소프트맥스 하면 창세기전 요렇게 뭔가 수식어가 따라 붙으니까 이 소맥 직원분들을 못 이해하는 건 아닌데 조금 아까운 것 같아요. 네 상자는 다 열었어요. 상자는 아마 빼놓은 게 없을 거예요. 이쪽도 다 열었고 이쪽도 다 열었고 이쪽도 다 열었고 그리고 이쪽도 열었고 그 다음에 이쪽도 열었고. 아 포립하고 싶다 그죠? 저도요. 한 마리가 어디 있는 거지? 아 여기 있구나. 여기로 가고 넘어가고
자, 마지막을 조안으로, 조안으로 장식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붕화여공참 요걸로 마무리. 아,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다. 네, 그죠. 주사위의 잔영은 근데 특이한 게 왜 막 프리서버라던가 그런 것도 없을까요? 그런 것도 있을만한데 게임이 워낙에 인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을까? 자, HP. 어, 뭐야? 안 끝나? 아, 미션이 조사하는 미션이라서 뭔가 맵의 특정 구역에 가야 끝나나 보구나. 그럼 여기 가면 되겠지? 네, 다나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밑으로 가면 끝나겠지, 아마? 어, 뭐야? 아니, 어딜 조사해야 되는 거야? 이건가? 어, 뭐 어디 가야 되지? 어, 일단 크리스티앙에 워프가 있으니까 그렇게 막 한참 더 걸리고 그러진 않는데, 아니, 어딜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자, 일단 올라와서 얼마나 더 워프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블레스 한번 받읍시다. 블레스를 받고, 아,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겨? 일단은 보물상자 없는 지역 같은데, 왠지. 보물상자 있었던 지역들은 다 구석에 한 번씩 갔었으니까. 자, 블레스 한번 써주고요. 네, 스위포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거기가 맞는 것 같다고요? 아까 거기? 아, 그, 왼쪽 윗부분? 그럽시다. 그럼 거기에 한번 가봅시다. 왼쪽 윗부분에 한번 가볼게요. 네, 맵을 한번 보세요. 근데 맵을 봤을 땐 당연히 여기고, 내가 출발한 곳이 저 위였고, 당연히 여긴데, 그나마 그 의심이 되는 장소라고는 방금 말씀하신 여기, 여기가 의심이 되고, 이 빛이 들어오는 거는 이런 데도 많기 때문에, 여기나 뭐 여기도 많기 때문에 저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어쨌든 한번 왼쪽 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왼쪽 위로 한번 가봅시다. 나나난 나나난. 자, 턴을 넘기고, 아, 버그의 냄새. 아, 설마 그건 아닐 거예요. 네, 버그는 아닐 거예요, 아마. 네, 아이템 다 챙겼으니까 이제 아까 그 부분에 가서, 네, 사슴 머리를 그 박제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부분에 가가지고 끝내러 가봅시다. 자, 여기겠죠. 아무래도 여기서 아마 저 윗부분에 가면 이벤트가 일어날 것 같은데. 자, 다음 턴에 저 사슴 머리 부분에 갖다 대줄게요. 아, 배고파. 아, 저기 아닌데 라는 멘트가 나왔네요. 젠장. 어디죠 그럼? 일단 세이브하고, 일단 밑에가 뚫려있는 길이라서 당연히 저길 거라 생각했는데 밑에가 아니고 여기가, 네, 12시 중앙? 12시 중앙. 오케이. 그러면 일단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고, 여기서 12시에 홈파진 곳. 오케이. 12시에 홈파진 곳이면 여기 창문들밖에 없는데? 여기서 나가는 문이 하나 있나? 오른쪽 방이요? 아, 오른쪽에 빛 들어오는 곳? 지금 그 아니요? 기둥 3개 있는 곳? 오케이, 알겠습니다. 기둥 3개 있는 곳. 자, 여기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네. 아, 여기? 아, 여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오른쪽? 아, 방 안에 오른쪽, 여기. 일로 와. 코난이래. 여기들 좀 봐요. 이상한 스위치가 있군요. 이런 곳에 지하 통로가, 이런 거 발견하지 말란 말이야. 난 더 하고 싶지 않아. 아, 찡찡 리치님 안녕히 주무세요. 네, 추석 잘 보내시고, 행복한 추석 연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여긴 몬스터 왜 이렇게 많냐. 일단 여기는 아이템이 있으니까,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그걸로 위안 삼을 수 있긴 한데, 이거는 몹 잡고 싶지 않다. 이거는 좀, 이건 좀 그냥 거기다 3마리밖에 못 넣었나? 자동 배치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와, 뭐 이래? 뭐 이래? 그럼 조안이랑 시리우스랑 이렇게 갖고 가야 되나? 아니, 뭐 위치가 이래. 자, 출전 취소. 일단 조안을 그나마 위쪽으로 올려야 돼. 위쪽으로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네, 살자 갑시다. 아,
여기서 조금 더 노가다를 하드하게 한다면은 크리스티앙은 일단 LTK니까 빼고 나머지 애들 이런 애들을 키우는 게 가능한데 진짜 차마 그러진 못하겠다. 내가 정말 차마 그런 짓까진 못하겠다. 자, 여기서도 일단 블레스 쓰고 출발해야겠죠? 올라가서 있고. 와 진짜 이거 맵, 와 진짜 딱 봐도 진짜 플레이 타임 강제로 늘리기 위한 맵. 아포칼립스 초반인가요? 네, 아포칼립스의 한 30%? 한 20%? 그 정도 부분? 초중반, 네 그 정도? 자, 블레스를 써주고요. God bless you. 여기서는 일단 크리스티앙을, 아 잠깐만, 전투 목표 좀 봅시다. 시작할 때 안 떴었지. 흑태자의 유적을 조사인데, 흑태자의 유적을 조사. 여기서 유적을 조사. 유적은 그렇다 치고, 유적은 그렇다 치고 제가 원하는 거는 그 소환수인데, 네 요게 뭔가 일단 요거랑 그 다음에 여기, 아 여기 문이구나. 그럼 이쪽 게 왠지 소환수 같은데? 일단 모르겠네요. 자, 블레 썼으니까 워프 해가지고 아이템이나 수집합시다. 아이템이, 아 안돼, 앞에 슬라임 있는데. 아 젠장, 여기서 다시 한번 워프 해야겠다. 네, 소환수 7시 구석 거예요. 근데 소환수를 부를 수 있는 녀석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이 맵이 그렇게 짜증나진 않았을 텐데 없어서 문제네. 진짜 소환수 부를 수 있는 녀석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바로 그거 낀 다음에 다 지져버렸으면은 훨씬 시원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네. 네, 그죠? 소환수를 부를 수 있는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턴 진짜 빨리 온다. 자, 워프. 나나난 나난 나나난. 자, 여기 가서 일단 다음 턴에 상자 까겠습니다. 상자 안에 있는 거 아니겠지? 자, 봅시다. HP가 220 남아있는 거 내비두고 450짜리를 잡아야겠죠? 좋아하는 세니까. 여기서 연. 네, 몹들 체력 1만 들고 하시는 것도, 아, 안 돼요. 더 이상 이제 해전과 공중전 제외하고는 이제 치트키를 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치트키를 쳐가면서 하는 것도, 물론 뭐 이렇게 짜증나는 전투를 제끼는 것도 좋긴 한데 그래도 치트키를 너무 치면은 좀 그러니까. 슈발치 로브, 그냥 아이템 상자에 그냥 있네? 아니 이렇게 덩그란이 있단 말이야? 어쨌든 간에 껴도 뭐 쓸 수가 없는 그런 아이템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남는 자리에 천사의 목걸이랑 엔젤 블레스 이 둘 중에 하나 줄 수 있는데, 천사의 목걸이는 딱 봐도 조한한테 주는 게 낫겠죠? 조한이 일단 근접 딜러니까, 근접 딜러니까 조한한테 주고. 나나난 나나난. 아 그죠? 아이고를 치면 애들이 다 도망가서 좀 짜증나는 그런 것도 있긴 하죠. 여기서 조한한테 여기다가 이제 천사의 목걸이를 주겠습니다. 근데 조한한테 엔젤 브레스 줘도 되겠다. 네, 슈발츠 로브가 소환수예요. 네, 바로 그게 소환수입니다. 여기서 연. 혼각인데 이게 또 혼이 너무 짧아서. 네, 필살기를 사용하게 해주죠. 필살기? 필살기라고 봐야 되나? 아, 로브인 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러네, 슈발츠 로브니까. 네, 그냥 일반 마법사들이 쓰는 로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못생긴 좀비들이 왔는데, 우리 시리우스한테 라이트닝 볼트를 배워놨으면 이 좀비를 상대할 때 조금 더 편했겠다. 근데 없어서 문제고. 네, 욕인 줄. 아, 슈발치 로브 약간 좀 그렇죠? 근데 왜 잠긴 상자도 아니고 저렇게 일반 상자에 아무런 이벤트 없이 저렇게 덩그라니 있는 걸까? 좀 이상하네. 원래 소환수는 그에 해당하는 이벤트가 있어야 그래야 재밌는데, 뭔가 용을 깨운다거나 아니면 막 피닉스가 천년에 한번 부활하는데 거기서 뭔가 부활 장면을 목격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이벤트가 있어야 재밌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지. 자, 블레스는 됐고 휴식 한번 하자. 나나난 나나난. 자, 뒤에 하나씩 오고 있는데 우리 조안이 지금 천사의 목걸이 꼈기 때문에 얘네 정도는 뭐 그냥 여유롭게 회복할 필요 없이 여유롭게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잡아주고 넘어가고. 자, 뒤에 있는 것부터. 땅이야. 근데 데미지가 막쥐라서 그렇긴 하지만 참 잘 뜬다. 데미지가 시원시원하게 잘 뜨네. 아, 근데 문제가 일단은 마법을 제외하면은 저 슬라임 같은 경우는 그 거의 다 조안이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네? 네, 여자인데 몸빵. 레이디 퍼스트니까. 그렇습니다. 레이디 퍼스트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안을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그 창세기전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몸빵으로 쓰겠습니다. 저는 그 파트 2에 리엔이라던가 아니면 그 마리아라던가 그런 캐릭터 이쁘잖아요. 네, 창세기전의 전투 방식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요? 그냥 딱 봐도 뭔가 그냥 이런 방식의 턴제 게임이구나 이렇게 그 정도는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스탯이라던가 그 또 뭐가 있을까, 스킬이라던가 이런 건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게임 방식은, 그러니까 움직여서 뭐 때린다 이런 느낌. 아, 전직이라던가 그런 거. 오케이. 네, 그런 거는 이해가 안 갈 수 있죠. 아, 팥빙수님 감사합니다. 네, 팥빙수님 오늘도 추천 감사하고요. 내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재밌게들 보고 계시다면 시간이 굉장히 늦은 가운데 독 걸렸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봅시다. HP가 127, 450 요거 일단 잡고, 한 마리 잡고 시리우스한테 경험치 주고. 올랐다. 자, 시리우스가 모자른 거 오피서인 상태였고요. 스킬이랑 그 다음에 HP 다섯 개 다 됐다. 요걸 찍어주면 이제 우리 시리우스도 여기서 오피서에서 스페셜 오피서로 전직이 가능합니다. 전직을 해주겠습니다. 명절 때 어디 안 가시나요? 네, 안 따라가려고요. 따라가봤자 돈만 뜯기지. 따라가봤자 조카들한테 돈만 뜯기지. 그냥 안 가려고요.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아, 샌드위치. 아니, 그놈의 샌드위치. 조아는 독이 걸려있긴 한데 독 걸린 채로 그냥 냅둬도 되겠다. 애가 하도 드세가지고. 드세가지고. 자, 레벨이 올랐고요. 여기서 혼 좀 올려주자. 이쪽 캐릭터 애들이 범위형 스킬이 좀 강한 게 없다 보니까 혼이라도 올려야겠다 이거. 그 다음에 볼까요? 여기서 땅이야. 아, 닌텐도라니. 아니, 아무리 이쁜 조카라도 그러고 싶진 않네요 저는. 아무리 이쁜 조카도 닌텐도를 사주고 막 그러고 싶진 않다. 예전에는 진짜 한 2000년대 초반 그 정도까지만 해도 한 만원만 주고 막 그러면 됐었는데, 요즘은 그 만원 가지고 애들이 막 성에 안 차잖아요. 막 받을 땐 감사하다 하지만 뒤돌아서서 이거밖에 안 줘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카들 다 챙겨주려면은 요즘은 한 한 명당 5만원씩 해가지고 한 몇 명이지? 한 6명? 그 정도 줘야 돼가지고 괜히 돈만 뜯기지. 네, 그죠. 에게 그런 느낌. 네, 그죠. 요즘 만원은 식사 한두 끼만 사라지는 돈. 그렇습니다. 막 조카들 같은 경우는 과자 사 먹으라고 보통 말을 하면서 주잖아요. 근데 요즘은 과자를 사 먹을 수도 없는, 과자 몇 봉지 사면 끝나는 그런 돈이죠. 참 물가 많이 올라가지고 예전에는 되게 과자라던가 그런 게 싸가지고 만원 받으면 그걸로 되게 많이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그렇죠. 뭔가 월급이나 그런 게 오르는 거에 비하면은 물가가 오르는 건 아주 폭발적이죠. 세뱃돈의 김영란법을 적용해야 된다고요? 와, 그럴 수가. 신나는데요?
자, 데미지가 굉장히 그지같이 뜨는데 이거 좋아하는 칼을 바꾸던가 어떻게 안 하면